루마의 일상. 마음은 서초역 촛불 집회에, 몸은 여의도 불꽃 축제에. 지난 주말에는 딸내미 이삿짐 정리 관계로, 이번 주말에는 여의도 불꽃 축제 관계로 마음만 가득한 서초역 촛불집회 참석을 뒤로 하고 딸 아내와 함께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여의도 한강변을 향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강 다리 위를 지나면서 택시 안에서 잠시 보았던 여의도 불꽃축제를 직접 가까이에서 보려고 한참 전부터 아내와 딸은 별렀던 것입니다. 시작은 저녁 7시에 하는데 나름 좋은 자리를 잡는다고 5시 반경 도착하였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 연인, 부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모두들 돗자리, 먹을 것, 그리고 밤에 추울 것에 대비하여 좀 두꺼운 옷, 어떤 사람은 담요까지 챙겨왔습니다. 미리 좋은 자리를 선점한 사람들 사이의 빈 자리를 두세 번 옮겼는데 더 이상 좋은 자리는 없을 것으로 포기하고 그 중에서 좋은 곳을 골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막상 시작이 되면 어떻게 보일지 다소 불안한 마음을 안고 맥주를 한 잔 마시며 시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쪽 귀에는 서초동 촛불집회 생중계를 들으며 얘기는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한 시간 반을 기다려 7시가 조금 넘어 첫발을 쏘아 올렸는데 아뿔싸 장시간 동안 찬바람을 맞으며 기다린 보람도 없이 불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하나 난감해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앞쪽에 있던 육교 밑을 지나 자전거 도로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뷰가 별로였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 자리를 옮겨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좋은 자리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몇 번의 통화 끝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딸 아이가 보이지 않길래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잠시 물건 사러 갔다고 했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았던 곳보다는 거칠 것 없이 한강 전경을 볼 수 있는 장소. 아까보다는 한결 눈꺼풀이 벗겨진 듯 시원하게 보였고 답답한 속이 좀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 자리를 잡은 아내에게 엄지척을 해 보이며 한 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물건을 사러 갔던 딸 아이는 사람이 하도 많아 축제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한강변 다른 곳에서 따로 작년에 못 보았던 아쉬움을 서로가 원없이 달랬습니다. 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비슷한 사진이 많아 그 중에서 몇 장을 골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폭음과 불꽃이 작렬하는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니 서툰 솜씨지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휴일 저녁 시간 보내세요.
불꽃축제 마지막 폭음과 불꽃이 장렬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있는 그대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과 다소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